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2강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놀이는 3인칭 단수죠. helps 도와줘. 아이들이 자, help 준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to 들어가도 됩니다. 자, 배우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자, 그다음 put 넣는데 demi 받아주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put into practice는 수고로 실행하다. 자, 실행하는 것을 도와줘. 좀 뒤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to adapt.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 그죠. 부사의 목적으로 adapt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to 더에서 또 to 부정사 부사의 용법으로 overcome 극복하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자, emotional은 감정적인 문제를. 자, it is very important in your, 그래서 이선 지시대명사로 썼네요. 여기서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n 아이들의 배움에 있어서. 자, through 통해서죠. 자, 놀이를 통해서. 읍스, 뭐하고 있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네.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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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자, 통하여. 자, 아이는 자, become to. 자, come to는 to 부정사의 결과 용법 해석이요. 결국 이해한다.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come to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come to예요. 여기서도 해석은 come to가 생각됐고 해석은 표현한다. 결국 표현하게 된다. 그녀의 생각들을 복수 그리고 감정들을. 자, about the world 세계에 대하여. So 그래서 try to 해라 명령문이죠. 자, 하면 시도해라. 자, to present가 목적어. 제시하는 것을 시도해라. 활동들을. 자, as games. as은 자격의 로서로 잡으면 됩니다. 게임으로서. 자, 그래서 게임들 복수죠. 그럼 that도 복수죠. 그래서 복수, 복수, 복수 동사. 이 게임들이 are interesting and fun하게. 형용사. 재미가 있고, 아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게. 자, 그리고 만약에 그녀의 environment. 환경. 환경이 stimulating 자극. 자, 극이죠, 극. 자, stimulating 자극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자, 그녀는 아이죠. 아이는 will 조동사 동사원형 배울 것이다. 자, 많은 것들 on her own에서는 herself겠죠. 그녀 스스로. 자, 그 다음 remember도 명령문이요. 기억해라 또한 that 접속사고요. 자, laughter은 웃음. 웃음은 가지고 있다고 an effect 효과를. 자, on은 여기서도 또 about의 뜻이요. 위에서가 아니고 대하여의 뜻으로. alertness는 원래 뭐 잘 대처함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민첩함. 그렇다면 뭐 경각심. 민첩함보다는 사실상 원래는 경각심. alert가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경각심인가 기억에.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그래서 주어는 웃음이었죠. 생략된 주어를 넣어주면 빨리 해석해도 생각이 오래 남아있습니다. 자, 웃음은 또한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help도 준사역 동사 동사원형에 또 to 들어갔죠. 자, 그러면 도와준 도와주는데 to reduce stress,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자, 그래서 또 명령문이죠. 테레라 뭐 이런 거 법법할 때 명령문 아까 기억해라 말해라 이런 거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형태 다르게 써놓고 틀린 거 골라로 나오니까. 자, 말해라 그녀에게 농담들을. S. 자,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illy 바보 같은 우스꽝스러운. 이게 더 어려운데 이게 들어가나. 자, 노래들을 해줘라. 자, 그 다음 make sure도 또 명령문이죠. 자, 명심해라 너가 랩. 자, make sure you laugh 해서 make sure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상 should가 생각했다고 봐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에 laugh가 들어갔다고. 자, 명심하라는 것 자체가 충고 권유의 뜻이기 때문에 동사에 should가 생각되고 너가 웃는 것을. 자, when 아이가 is trying 시도할 때. 자, 여기서는 뭐 요정도만 좀 여기 어법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다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 다음, make sure to be fun, funny, 재미있게. The weather will be. 자, 아이가 성공을 했든 혹은 그렇지 않든. 아이가 널 웃기려고 했을 때 재미가 있건 없든 간에 웃어줘란 말이에요.
다음 더 비교급이죠. The more fun and laughter there is. 더 많은 웃음과 아, 재미와 웃음이 거기에 있을 때 더 more 또 비교급이죠. 더 뭐뭐 할수록 슝 더 뭐뭐 되어진다. 자, 그녀는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노는 것이 꼭 놀이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니까 이걸 잘 활용해라 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를 통한 교육의 장점.